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갑습니까? 예, 여기 목동에 있는 아줌마들은 여기 다 모이신 것 같은데, 그죠? 아침 식사하셨나요? 예, 저는 못 먹었는데. 저 요즘 아줌마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밥을 삼시세끼를 뭘해 먹일까, 남편을, 가족을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 들어오신 보너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시세끼를 매일 밥을 메뉴를 다 바꿔가면서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사또밥, 점심때는 고래밥, 저녁에는 인디안밥 이렇게 주면 식사 걱정하는 오늘 슈퍼에 가셔서 밥을 사다가 행복한 식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여러분 참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이름이 참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참 이름 이쁘죠? 예,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죠? 제가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어떻게 하면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나를 기억하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제 이름을 한문으로 제가 풀이해드렸어요. 제 이름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물아자, 기알기자, 신선선자를 써서 이 물속에 사는 신선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말해놓고 보니까 이 물속에 사는 신선이 물귀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이름의 뜻이 안 좋다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제 이름의 뜻까지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한 선물은 우리가 받지 않고 받을 것을 기대만 하고 있어도 정말 가슴 설레이고 마음 두근거리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그 이름값을 하는 저의 삶을 살게 되기를 늘 소원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누굴까?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란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수로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결핵이란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제가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가정에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병을 앓고 있는 본인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가족들의 아픔은 어쩌면 병을 앓고 있는 본인 못지않은 아픔이고 고통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17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 지낼 때 개인적으로 제가 겪어야 되는 서러움이나 아픔도 말할 수 없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자식의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들의 아픔은 저희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기침을 시작을 하면 밤새도록 기침이 터져 나오는데요. 제가 워낙 오랜 시간을 이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식기까지 있어서 한번 기침을 시작을 하면 기침을 시작은 하는데 끝은 언제 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이 기침의 고통이 힘들고 아팠던지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도요. 그 기침의 고통이 어떤 정도였냐면 아,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제가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앉아서 기침을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제가 좀 누워서 이렇게 좀 자고 싶어도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눕기만 하면 이 망가진 기관지에서 여러분 그 천식 환자들 특유의 가르가르 가는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제 귀에 들려오고 또 눕기만 하면 숨이 더 차고 기침이 터져 나오니까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누울 수가 없으니까 제 앞에다 이불을 몇채 쌓아두고 그 위에다 베개를 몇개 올려놓고는 이렇게 앞으로 엎드려서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봤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울 때 그때 제 소원은 정말 단한 시간이라도 베개 베고 누워서 정말 깊은 잠 한번 자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심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건요, 그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 감사할 조건도 아니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목동 분들은 다들 앉아서 주무세요. 그래요. 우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마쳐지고 여러분 침상에서 잠자리에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진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환경 때문에 뭐 집이 좁고 내 집이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불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것에 누워 잠잘 수 있는 이 감사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꼭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은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것을 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제가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피를 토하면요,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늘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피들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의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는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제가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는 새벽이면 일찍 일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일하러 가실 때는 혹시 모르니까 제 옆에다 세숫대야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물컵이랑 물주전자랑 제 머리맡에 요강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출근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때 몸무게가요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발로 걸어서 혼자 화장실 길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일하러 가시고 나면 혼자 방 안에 기어가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언제 피를 토할지도 모르고 또 혼자 힘으로는 화장실 길도 가지 못하는 그런 딸을 하루 종일 방 안에 눕혀놓고 일하러 가 계실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아버지 사업 부도 나고 해서 아버지는 행방불명되시고 너무너무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엄마가 하루하루 벌어오지 않으면 저희 집이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벽에 출근하실 때는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몇 번이고 뒤돌아보고 어렵게 어렵게 출근하시고 나셨어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출근하시고 난 뒤에 두 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피가 갑자기 토해지던지 아침에 엄마가 출근하면서 준비해놓고 간 그 바로 옆에 있는 세숫대야를 가져올 겨를도 없이 제가 엎드린 채로 방바닥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방 안이 피로 흥건해지도록 피를 토해놓고는 제가 토해놓은 피에 제가 놀라서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바로 옆방에 같이 새들어 사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이상하게 집안에 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아시고 저의 방문을 열어보셨다가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해놓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저를 실어다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엄마가 통곡하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았더니요, 제 오른손에는 링게로가 꼽혀져 있고 또 제 왼손에는 너무 많이 피를 토했기 때문에 몸에 피가 모자라서 남의 피를 수혈받느라고 커다란 수혈바늘이 꼽혀 있고 또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누워있었어요. 뭐 꼼짝할 수 없으니까 누운 채로 침대 위에서 대소변도 다 받아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어야 되는 그런 일들보다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건 계속 남의 피를 이렇게 수혈은 받고 있는데도요 이 입에서는 피가 멈추어지질 않았어요. 수혈받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피를 토하고 누워있으니까 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기선 씨는 지금 너무 많은 양의 산소를 먹고 있어서 저 산소양을 조금만 줄여도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저렇게 피를 수혈을 해도 몸에 피가 흡수가 되지 않고 지혈이 되지 않는 저런 상태로는 아마 며칠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중환자실에 와서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누워있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저의 모습을 보시면 어머니 자식이 자식인데도 도저히 그 몸으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엄마가 보셔도 없어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포기하시고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만은 우리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그 진단을 받은 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도 미련이 남으셔서 그 위독한 안경 속에서도 저를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연속극이나 영화를 많이 보면 여러분 주인공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기지만 절대로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공 죽는 날은 그 연속극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시려고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는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실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같은 가난한 결핵 환자들은 그렇게 좋은 병원에는 오랫동안 입원을 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요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요양원을 제가 세 번째로 입원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아무도 병원 가는 거, 그것도 입원하러 가는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마음 놓고 기침할 수 있고 또 주인집 아줌마 눈치 보지 않고 피를 토할 수 있고 가쁜 숨을 쉴 수 있는 오히려 그곳 병원에 가는 날이 참 기다려지고 또 그렇게라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병원에 입원하고 한 이틀 밤 정도를 자고 나니까 저희 병동을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옛날에 제가 입원해 있으면서 찍어놓았던 여러분 제가 국립마산결핵요양원에는 제가 전국에 있는 결핵병원이란 병원은 입원해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근데 특히나 마산에 있는 국립마산결핵요양원은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입원해 있었던 그 옛날에 찍어놓았던 그 엑스레이 필름들을 의사 선생님께서 책상에 수북하게 꺼내놓으시고는 제가 의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가씨 폐가 60이 넘은 할머니 폐보다도 더 많이 망가졌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기선 씨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또 이미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약의 내성이 와서 더 이상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으니까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저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어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때 저희 집이 참 가난했었어요. 이렇게 대낮에도요 전기불을 켜지 않으면 정말 동굴같이 캄캄한 그런 지하실 방에서 돌아놓을 수 없는 좁은 단칸방에서 그때 여섯 식구가 살고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근데 피를 토하는 그 몸으로 어린 동생들도 있는 그 지하실 단칸방에 제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버리면 제가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절박하니까 창피한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막 의사 선생님께 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선생님,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이곳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저를 좀 믿게 해달라고
제가 막 울면서 매달렸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새까맣게 보여야 될 사람의 폐가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그렇지만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으니까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시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하고 면담을 마치고 난 뒤에 저는 병원 안에 있는 베델 교회를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국립마산결핵요양원은 800명의 결핵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병원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곳은 교회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데요,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그 거리가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걸음걸이로라도 2, 3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서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그 교회를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교회에서 그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진짜 그날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 병이 고쳐질 수 없고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슬퍼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제 처지가 서러워서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제가 죽는 건 하나도 걱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언제나 평생을 살아야 되면 저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았겠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이요, 그동안 저 때문에 참 많이 고생하셨던 저희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언니가 8살 되던 해에 이 몸이 붓는 신부전증으로 먼저 하늘 날아갔어요. 그렇게 큰딸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저까지 피를 토하고 누워있으니까 어머니는 그 없는 살림에 저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저를 참 잘 보살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특별히 없는 부모일수록 더 많이 못해주는 부모일수록 가슴이 더 많이 자식에 대해 아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참 많이 기대하시고 참 많이 의지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좀 특별한 분이셔서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여자분들이 제가 다섯 분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요, 한 번도 따뜻한 남편의 사랑, 뭐 행복한 가정 그런 건 경험해 보지 못하고 눈만 뜨면 새벽까지 일하러 가셨다가 또 집에 들어오면 피를 토하고 누워있는 저를 얻고 이복은 서 저복은 서 뛰어다니자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어머니 얼굴을 보면 나이보다 참 많이 늙어 보이세요. 아직 저희 엄마 살아계시는데요, 참 할머니 같으세요 지금. 근데 그런 어머니께서 저를 병원에 보내놓으시고 이제나 저제나 나아서 돌아올 날만을, 어른들은 병원만 가면 다 나아서 돌아오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하루하루 퇴원할 날짜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어머니에게 먹을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어서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차마 면회온 어머니에게 제 입으로 전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머니 때문에라도, 저 불쌍한 엄마 때문에라도, 하나님 저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릴 믿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이 병을 알아오면서 그때만큼 심하게 피를 토하거나 숨찬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생각해도 아, 이제는 정말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자가진단이 제 마음속에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주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신다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제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더 심해지거든요. 더군다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몸으로 그 병원 안에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때 제 힘으로 결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절박한, 너무나도 절박한 제 상황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감동시키셔서 그 새벽 기도를 작정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는 그 죽음을 앞두고 하는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작성한 지 딱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늘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은 좀 특별한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꿈속에 하얀 옷을 입으시고 짠하고 딱 나타나셔서 내다 막 이렇게 딱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거나 하는 아주 특별한 응답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에, 그 기도 시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시원한 것으로 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 주님은 평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저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 그 모습 보시면서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이라는 긴 세월을 질병으로 연단하고 징계하시면서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로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 비록 불구인 채로라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방식이셨음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병을 앓게 되다 보니까 저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워낙 휴학을 많이 해서 제 또래의 친구들하고 함께 공부를 해보지도 못했지만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이 아무도 제 옆에는 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혼자 외톨이로 지내야 되고 또 집에 오면 엄마가 퇴근해 올 때까지 엄마를 기다려야 되고, 그래도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친엄마랑 함께 살면 그래도 행복하잖아요. 아프면 어류광도 부리고 막 떼도 쓸 수 있는데 엄마가 나가시고 난 뒤에 계속 새엄마들이 바뀌어지면서 피를 토하고 누워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제가 겪어야 되는 서러움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는데도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거나 저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상처가 되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드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내가 만약에 유명해지고 건강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냐 하면 그 사인 연습하는 것부터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오면 막 사인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유명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누워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늘 사인 연습하고 있었어요. 끝나고 저한테 사인 받으러 오면 제가 또 해줍니다. 뭐가 되어서 유명해질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꿈이 그 영화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때로 비웃으시는데 저도 철이 들면서 아, 이 얼굴 가지고는 영화 배우가 안 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못생겨도 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남을 웃기는 코미디언은 못생겨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못생길수록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코미디언이 되어서 유명해지자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개그맨 콘테스트 이런 게 아니고 코미디언을 뽑는다는 광고만 나오면 제가 밤잠을 설치고 코미디 원고를 적었어요. 딱 준비를 해서 대회에 출전하려고 딱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대회를 나갈 수 없도록 길을 막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해서 제가 안 나가서 그렇지, 제가 그때 나가기만 했다 하면 제가 그냥 1등은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님 말고 뭐 그냥. 근데 제가 지난달에 저 경상도 경주에 교도소, 경주교도소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교도소는 가면 억수로 무섭습니다. 조직에 몸담은 분들이 다 잘 마치, 술 마치 앉아 계시는데 박수도 딱딱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들만 꽉 강당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간증을 하러 앞에 서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참 동병상련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도소라는 담 안에서 소외되고 외롭게 살고 계셨고, 저는 병원이라는 곳에서 전염병을 앓았으니까 그렇게 소외되고 격리되어서 생활했고, 그분들은 죄수복을 입고 저희들은 한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고, 그래서 그분들의 환경이나 아픔들이 참 동병상련으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그날 나는 피를 토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산소를 꽂고 있으면서도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이곳의 환경을 보지 말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뒤에 앉아있는 그 교도소 총대장 되는 아주 무서운 분인가 봐요. 그분이 고개도 안 들어요. 딱 숙이고 있다가, 그러면 그 개인기 한번 보여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 이러니까, 우리는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돌아다니면서 눈에 안 보이면 못 믿어요. 그 개인기 보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누굽니까? 예? 제가 개인기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기고 저처럼 예쁜 여자는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분 기립박수를 제가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인기 보여주세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얘가 예. 예, 참고로 교도소 안에 분들은 어떤 걸 해도 다 재밌습니다. 예, 하나만 하죠. 여러분, 제가 비행기를 여러분 타시면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Korean Airlines, we would like thank you. 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비행기를 안 타보지 않아. 뭐죠?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하면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안내 방송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귀 기울여 듣게 되는데, 여러분 기차를 타고 가면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청금이랑 삼당진, 부산진, 무궁화호 열차 타는 곳 3번호이 되겠습니다. 예. 예, 선로 가까이 계신 분 안전한 홈 쪽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권을 가지고는 차 내에 승차할 수 없사오니 안전한 홈에서 배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지연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안내 방송을 사투리로, 그 지역의 사투리로 하면 기차 타고 거의 다 졸고 오다가 지역에 맞는 사투리가 나오면, 아, 내 목적지가 다 왔구나, 내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오기 전에 대구에 살았는데 동대구에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동대구에 가시면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내리실 손님 이제 신물건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 여기는 동대구역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경상도 사투리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구입니다. 대구 다 왔어요. 내리실 손님은 뭐 일가업분 물건은 없는가 단디 한번 살펴보시고 천천히 차례대로 내려주소. 대구입니다. 아줌마 대구 다 왔네요. 뭐 이렇게 방송을 하죠. 그런데 예, 전라도나 광주 쪽으로 가면, 목포 이쪽으로 가면 또 안내방송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음이 징하게 반갑구만. 아따 여거가 목포여 싸게 왔은 게 후딱 내리시소. 여거가 목포란 게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방송을 하죠. 그런데 충청도나 대전 쪽으로 가면 안내방송이 또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대전이요. 대전이라니까요. 근데 안내방송도 덜 끝났는데 기차 벌써 떠나네요. 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괜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 건강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았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를 잘 아시고 제가 건강했다는 주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아시고 그토록 긴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그날 그 기도 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날 병실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그날 밤 꿈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파란 하늘에서 정면으로 제 가슴에 꼽히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주셨던 질병을 허락하셨던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웠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인쳐졌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앉아서 신세한탄이 나오고 울고만 지낼 수가 없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결핵계에 한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교계, 의료계 뭐 이런 데 몸담고 있는데 저는 결핵계에 제가 이래도 17년 동안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 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입니다. 이 결핵계에서 아기사 내가 모르면 그 사람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결핵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냐면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는 병동이 이병동이었는데 제가 숨을 쉴 때 이렇게 숨을 쉬고 걸어다니니까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이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있는 중환자 병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물론 모든 여러분 모든 병원의 중환자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결핵병원의 중환자실은 참 비참해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사람들이요. 산소 꽂고 피를 타고 온몸에 호수를 차고 색색 숨만 쉬고 있는 걸 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그곳에 저도 그 중환자실에 너무너무 오래 동안 입원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환자들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줄여드리고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제가 간호사들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길도 겨우 가는 그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결핵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활동할 수 없다던 제 폐가 조금씩 폐활량을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고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던 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달 찍은 엑스레이 필름을 보시고 그달 나온 검사 결과를 보시면서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라고 너무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은 아주 그래도 건강해 보이죠? 그죠? 이쁘죠? 예.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니까 집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 참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셨는데
이분은 저를 직접 만나보신 분이 아니라 목사님 친구분을 통해서 저를 소개받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초청해 놓으시고는 이제 집회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셨냐면 17년 동안 폐병을 앓은 이 사람을 와보라,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전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마을에 다 뿌리셨대요.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간증하는 날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마중나와 계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17년 동안 폐병을 앓았으면 배짝 말라가지고 이제 피골이 상접해서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멀쩡하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헷갈리는 길이 있고 간증하는 사람이 이게 바뀌었나 뭐 그런 생각을.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몇 걸음만 걸어가다 보면 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크게 들려지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느끼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결핵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때나 서 있을 때는 이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이렇게 세 엽이 있는데요. 저는 이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 또 그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능망령까지 동반된 아주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핵이란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마음껏 걸어가도 달려가도 숨차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많게 된 지가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을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참 조심하지만 제 말하는 숨소리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노래를 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래요. 정말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이 호흡기 질환자들, 이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입원해 있었던 결핵병원에 장애인증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 이 결핵 환자들, 호흡기 질환자들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이 후진국 병이라고 시시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장애인증을 줄 수가 없어서 보건복지부 규정이 아주 까다롭게 내려왔어요. 산소를 꽂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런 폐활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급, 집 안에서도 활동하는 게 힘들면 2급, 100m 평지도 걸어다니는 게 숨차면 3급 장애, 이렇게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몇 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입원해 있었던 결핵병원을 갔더니 외래를 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저의 엑스레이를 걸어놓고, 옛날에 입원해 있을 때 찍었던 엑스레이, 그날 제가 외래를 보러 가서 찍은 엑스레이를 이렇게 펼쳐놓으시고는 엑스레이 한번 쳐다보고 제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러셨어요. 이런 폐 상태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자기가 배운 의학으로는 지금 중환자실에 산소 꽂고 누워있어도 숨차야 될 환자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일반 상태를 가지고 걸어다니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폐활량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특히나 이 동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재어서 장애인증을 주게 되도록 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병원을 의사 선생님께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세요. 지금 이 검사 결과대로 한다면 저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워낙 일반 상태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장애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 2급 장애면 1급 다음에 2급입니다. 약간 중증 장애거든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장애인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증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장애인증을,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이 장애인증은 제 건강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졌다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확인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사실 장애인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이거든요. 이 장애인증이 없을 때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마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3박 4일 동안 외박증을 끊어주면 외박을 나오면 이 고가 같은 거 지나야 되면 제가 숨이 차니까 무단횡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경찰들이 잡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설명을 하죠. 제가 배가 이렇게 아팠고 막 이렇게 하면 이 경찰들이 벌금 안 되려고 거짓말하는 줄 알고 제가 일반 상태가 이러니까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이제 외박증에 그 도장 찍혀 있는 그 외박증을 보여주면서 막 기침 몇 번 이렇게 콜록콜록 하면 이제 그래 이제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 장애인증이 나오고는 리프트를 타야 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제가 경찰들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증 다 호흡기 2급 장애가 다 주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팠어. 그러면 바로 제가 장애인증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일 먼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 장애 2급 받았다고 해서 장애 2급을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혜택이 있고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저희 엄마가 엉엉 울고 계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어머니도 제가 얼마나 몸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법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게 어머니 마음은 참 아프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래 여러분 이렇게 가쁜 호흡이지만 저를 찬양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면서 저의 남은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천식 때문에 이렇게 환절기 때는 천식 때문에 숨이 더 많이 차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언제나 산소가 휴대용 산소가 박스로 쌓여져 있어요. 때로는 심할 때는 밤새 기침을 하느라고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서 산소 먹고 있을 때는요. 참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생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욕심나는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나 얼마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진 이 호흡으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의 다짐이고 저의 결심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나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산소 꽂고 피를 토하고 있던 언제 피를 토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던 그때가 자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흉해지고 쉴 곳 없어의 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하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시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못 부릅니까? 제가 원래 그 몫으로 되게 잘 부릅니다. 근데 마이크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얼굴로 앉아서 저를 보고 계시는지 자기 앉아 계신 모습이 안 보여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앉아 계시는 모습이요 꼭 집에 무슨 일 있는 사람처럼 앉아 계십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제대로 하고 있나 딱 이렇게 무섭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겁먹었습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 사실 간증이라는 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저의 얘기를 새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던가, 내가 받은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우리 각자 살아온 그 기가 막힌 간증의 내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어 보이세요? 예, 알아맞추는 분에게는 유럽 7개국을 여행하고 오신 분의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드려요. 제가 나이가요 여러분 40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서른이 훨씬 넘었는데도 누가 시집오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영웅을 알아보는 영웅을 못 만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여러분 서른 넘은 노처녀들은 다른 사람들 시집 가는 거 보면 억수로 시집이 가고 싶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모습이 시집 간 걸 후회하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전 정말 시집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집 가고 싶을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어디 가가 잘 안 부르는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불러요. 예, 어떤 노래였냐면 주여 시집 보내주소서 95년 다가기 전에
목사님의 주례로 시집 가게 하소서, 주여 빨리 시집 보내주소서.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보아스 같은 신랑감을 주십시오. 제가 딱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스가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등 신랑감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제일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보아스 같은 신랑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잘 아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하자면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시집 가기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나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보아스 같은 신랑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근데 보아스는 좀 어렵고 외아스 같은 신랑감은 하나 안 주시겠느냐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인천에 계신 어떤 집사님 보고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너무 긴장을 하고 들으셔가지고 이 외아스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인 줄 알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인물이다 생각하고 밤새도록 성경에서 외아스를 찾았대요. 이 사사기부터 관주까지 찾아가면서 성경에서 외아스를 밤새도록 찾았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집회하러 갔다가 광주에 계시는 목사님 보고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외아스라는 인물을 아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저는 농담으로 여쭤봤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긴장을 딱 하시더니만은 뭐 목사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다 압니까? 여러분은 외아스가 뭔지 아세요? 얘 과자요. 부드럽고 달콤한 외아스, 초코 외아스, 바닐라 외아스, 딸기 외아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과자 외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는 제가 칠에 섹시 끓이는 중환자를 데리고 살아주려면 정말 외아스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남자여야지 그래도 저거 데리고 살아주겠다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부터 재밌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묘 막측하신 분이신지 도대체 외아스가 어떤 인물인가 싶어가 밤새도록 성경을 찾았던 그 남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삼아 부르던 노래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혀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해주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95년 다가기 전에 시집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95년 다가기 전에 95년 12월 9일 날 목사님의 주례도 제가 이래도 여러분 시집 갔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외아스는 아주 품질 좋은 외아스를 주신 우리 외아스가 저에게 청혼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기선 씨 당신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여자지만 신앙 안에서 당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엎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볼 때 당신은 최고의 조건을 가진 여자입니다. 나하고 결혼합시다. 제가 그래가지고 딱 시집을 갔어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27년 전에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시집 와서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14년 동안을 저와 똑같은 폐결핵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하신 시간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다가 소천하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큰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게 저희 신랑이 장남인데 큰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게 17년 동안 폐병을 앓았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14년 동안 폐병이라면 아버님 때문에 지긋지긋하셨을 텐데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이도 낳지 못하고 살림은 고사하고 자기 하나 몸도 숨이 차서 색색 끓이는 그런 며느리를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큰 며느리로 맞아주시고는 하루는 가정예배를 마치고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병은 절대로 재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시겠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그 기쁨보다 버려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너희들의 남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 받을 상급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마음껏 주의 일에 자유롭게 쓰임받으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저를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참 행복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요. 저는 아마 지금도 우리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이 보건소 저 보건소 또 돌아다니면서 외롭게 투병 생활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 생에 가장 귀한 그분 그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토록 불행했던 저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저보다 더 멋진 간증으로 이 자리에 간증자로 서실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국에서나 볼까요? 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앵콜을 하면 앵콜을 하고 예, 지금 언제나 이 앵콜곡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나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저에게 이렇게 좋은 분이셨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나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나 노래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 함께 하시니 난 찬양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